다리 어깨 넓이로 열어 상체 옆으로 숙였다가 무릎 구부리며 양팔 벌려 상체 앞으로 숙여 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다리 넓게 열어 한 무릎씩 구부리며 바운스 3번 하고 팔 앞으로 뻗어 제자리로 돌아올게요. 바운스 할 때 무릎 위에 손을 대고 골반 안쪽 근육들을 느끼며 바운스 해주세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 할게요. 다리 넓게 열어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 옆으로 숙였다가 트위스트하며 팔 벌리고 상체 옆으로 다시 숙였다가 돌아올게요.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손 머리 위로 들고 한 다리 뒤로 멀리 뻗었다가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들어볼게요. 중심 잘 잡으며 다리 멀리 뻗었다가 호흡 내쉬며 무릎 가슴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. 한 다리 뒤쪽 사선으로 보내고 팔 옆으로 숙이며 옆구리 늘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. 팔을 옆으로 보낼 때 호흡 길게 내쉬고 돌아올 때 호흡 마시며 따라해 주세요.
반대쪽 할게요. 손 머리 위로 들고 반대다리 뒤로 멀리 뻗었다가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들어주세요. 중심 잘 잡으며 다리 멀리 뻗었다가 호흡 내쉬며 무릎 가슴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. 한 다리 뒤쪽 사선으로 멀리 보내고 팔 옆으로 숙여 옆구리 늘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. 팔 옆으로 보낼 때 호흡 길게 내쉬고 돌아올 때 호흡 마시며 계속해서 이어가 주세요. 다리 넓게 열어 상체 숙여 바닥에 손을 대고 한 손 열어 천장으로 보냈다가 돌아올게요. 손을 열 때 시선도 함께 천장으로 보냈다가 팔 접으며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반대쪽 팔을 열어 천장으로 보냈다가 돌아와 주세요. 손 열 때 시선과 함께 열었다가 고개와 함께 제자리로 돌아올게요. 두 다리 어깨 넓이에서 상체 숙여 손으로 발목을 잡고 무릎 구부렸다가 펴며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볼게요. 최대한 무릎을 펴며 햄스트링 시원하게 이완해주세요. 천천히 고개 숙이고 등 동그랗게 만들어 올라올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.